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고 보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분을 초대한 날이에요. 뭐야? 당신 정말. 다랑한 남자, 이기란. 이상한 일이다. 여자가 없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위를 살핀다.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유독 까만 눈동자를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표정으로 앉아있던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사위를 살핀다. 조도가 낮은 룸이고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 앉아 있다. 테이블에는 양주와 맥주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취기를 못 이기는지 다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자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순간 찬바람이 불고 피안 같은 들녘이 펼쳐진다. 아,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벌판. 그 벌판의 끝에 여자가 서 있다. 나는 그 끝없는 벌판을 걸어간다. 여자는 거기에 서 있지만 아무리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걸어도 거리는 항상 그대로이다. 나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여자에게 다가간다. 여자는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있다. 미칠 노릇이다. 벌판이 끝나자 이번에는 물이다. 발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여자는 어떻게 물을 건넜는지 강물의 저편에서 나를 보고 있다. 얼마든지 따라오라는 식이다. 나는 오기로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친다. 여자를 꼭 잡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그 차가운 강물을 헤쳐나간다. 여자는 내가 강물을 헤엄쳐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내가 강물을 건너자 여자는 벌써 수포의 저편에서 피리를 불고 있다. 마치 요랑을 하는 집시처럼 낙타를 타고 여자는 피리를 불며 수포의 저편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마라고 손을 휘젓는다. 미스체, 가지 마. 가면 안 돼. 정말이야.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제발 가지 마. 여보,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 아내가 볼멘 소리로 말한다. 빌어먹을 꿈을 꾼 모양이다. 며칠 내내 나는 같은 꿈을 꾸다 아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꿈을 꾸다 깨어나면 머리가 팅하게 아려오고 현실 속에서도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여자는 언제나 그늘진 표정이고 술에 절어 있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이 왜 꿈에 나타날까? 더구나 망측하게도 여자를 찾아 벌판으로 강물로 숲으로 무척이나 헤매지 않았던가? 그렇게 꿈을 꾸고 거실로 나오는 나를 보며 아내가 말한다. 나는 아내의 말에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한다. 오늘이 그날이라니. 아내의 표정은 참담하게 굳어 있다. 나는 아내의 굳은 표정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되물으려다 그만둔다. 아내는 그 말을 하고 분주히 청소를 한다. 창틀과 책장, 소파 위와 탁자의 먼지를 털고 청소기를 돌려 거실과 방바닥을 문지른다. 나는 아내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아침부터 웬 난리를 피우는가 생각한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휴일이다. 휴일이면 꼭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 나는 오늘도 벽에 걸린 뻐꾸기가 9번을 울은 다음에야 겨우 일어났다. 출근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안락함을 나는 마음껏 누린 것이다.
아내는 그런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그 말을 한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내는 청소기를 치우고 걸레로 바닥을 문지르고 있다. 여전히 상기된 모습이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 아내와 딸의 생일은 이미 한 달 간격으로 지났고 내 생일이 돌아오려면 아직 두 달이나 남았다. 집안의 애경사도 없는데 아내는 힘들어 청소를 끝내고 세탁실로 들어가 분주하게 세탁기를 돌리고 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내는 대답이 없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은 모양이다. 나는 아내의 토라진 모습을 보며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처남들까지 변변치 못하게 이혼이나 하고 그러지. 쏘아 붙이려다 잡는다. 손 아래로 두 명의 처남이 있는데 큰 처남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 가을에 이혼을 해 애 둘을 데리고 혼자 궁핍하게 살고 있고 둘째 처남은 무슨 역마살이 꼈는지 벌써 8년째 원양어선을 타고 떠돌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둘째 처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물론 아내가 보여준 사진 때문에 둘째 처남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그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다랑어를 쫓느라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아내가 가늘게 말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고 보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분을 초대한 날이에요. 뭐야? 당신 정말. 아내가 몇 마디 하는 동안 나는 침묵을 지키다 버럭 소리를 지른다. 갑자기 우라가 치민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란 듯이 집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전통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옛날 일편단심 지아비만 섬기는 시대가 가고 지금은 바람을 피워도 합법적으로 피우게 해달라는 시대다. 남편이 있어도 또 다른 남편을 두고 살겠다는 세상이다. 각기 다른 남편이랑 합법적으로 이 집과 저 집을 오가며 살겠다고. 결코 간통이 아니며 여자 하나에 남편이 둘인 가정을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서 젊은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읽으며 나는 말세라고 중얼 그렸다. 하기야 티베트에는 지금도 일처답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옛날 고려시대에 허용했던 일부 다처나 임금이 후궁들을 데리고 살 때와 별반 차이는 없으리라. 다만 종교나 윤리를 떠나 그것을 지배하는 종족에게는 그게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으리라. 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다 쉽게 누그러진다. 나도 별반 잘한 게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아내와 각방을 쓴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 생활 6년 만에 처음 맞는 힐난이다. 그날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취중에 어떻게 택시를 타고 왔는지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는 냉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몇 번 벨을 누르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나는 현관문을 발길질을 했다. 쿵쿵 발길질을 하자 옆집에서 먼저 문이 열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을 살 수가 있어야지. 원, 해도 해도 너무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원. 옆집의 아낙이 혼자서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지금이 새벽 2시라는 말까지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강하게 문을 닫는 것을 보며 핸드폰 폴더를 열어 시간을 확인했다. 빌어먹을 겨우 자정점으로 알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녀의 말대로 새벽 2시가 넘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취기 탓이다. 나는 취중의 아내가 문 열기만을 바라며 현관문을 쿵쿵 차고 있었던 것이다. 아휴, 술 냄새. 당신 미쳤어요? 하루가 멀다고 취해서 들어오고 이웃 사람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내도 옆집의 아낙이 그랬던 것처럼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취중이었으므로 집에 무사히 들어왔다는 안도감과 피로가 엄습해와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자고 싶었다.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서 힘이 쏙 빠져나갔다. 나는 혼자서 헛소리를 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뭐라고요? 방귀 낀 사람이 화낸다더니 한밤중에 술취에 들어와서 뭐가 어째요? 아, 글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대여, 그대여, 사랑은 슬픈 그래요. 나는 혼자서 이정희의 그대여라는 노래까지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갈증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뜨고 살펴보자 나는 냄새 볼볼 나는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있었고 맨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던 것이다. 어쩐지 한기가 스며든다 싶었는데 아내는 잠자리를 보아주지 않은 것이다. 당신 나 좀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 아내가 경직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나는 간밤에 취기 때문에 아내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말한다. 이럴 때는 쥐죽은 듯이 있는 게 상책이다. 더구나 아내가 할 말은 뻔하다. 술도 못 이기면서 새벽까지 마시고 오세요? 누구랑 마셨어요? 하며 시시콜콜 물어올 것이다. 나는 못 들은 척 하다가 마지못해 말한다. 왜 그래?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아리다. 아내의 음성이 바람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부터 찾아 단숨에 들이킨다. 속이 확 뚫리는 듯하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돈 버리고 시간 축나고 몸 버리고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놈의 술 때문에 아침부터 아내에게 빈잔을 들을 판이다. 당신 미쳤어요? 술 마신 것 때문에 간단하게 빈잔이나 들을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의외로 도끼 눈을 뜨고 강하게 말했다. 나는 아내의 말에 여기서 물렀으면 완전히 진다는 생각에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유야 어떻든 기싸움에서 무너지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내도 가끔 화가 나면 우욱하는 성질이라 초반에 깨지면 승부는 끝이다. 나는 기부터 꺾으려고 힘차게 말한다. 뭐야, 아침부터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치! 아내는 내 기세에 콧방귀를 뀐다. 힘찬 내 억양의 아내는 기세가 더욱 등등하다는 듯 여전히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본다. 이러다가 내가 기세에 눌릴 판이다. 그렇다고 폭력은 금물이다. 갈 때보다 더 연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쓰는 것은 남자의 길을 포기한 거나 매한 가지다. 나는 더욱 힘차게 억양을 높인다. 뭐하는 짓이야, 아침부터. 아내는 여전히 꼼짝도 않는다. 저 무반응. 오히려 내가 자꾸 주눅이 들고 항복하고 싶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빌면 쉽게 끝날 일이다. 아내도 어쩌면 그것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술을 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화가 금방 풀릴 것이다. 나는 서서히 뱃기를 들려고 한다. 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고 자존심이 개떡이 되는 일이지만 평화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
세상에 오죽할 일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요? 뭐야? 나는 갑자기 다시 억양을 높인다. 술이 아니라 바람이다, 바람. 아내는 바람 때문에 아침부터 도끼 눈을 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싶다. 나는 영문을 몰라 이번에는 앞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뱃기를 드는 것도 주제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 술이라서 기꺼이 두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제가 바람으로 바뀌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가 있어야 싸움이 끝날성 싶다.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뭐? 미수체가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아내가 갑자기 역정을 낸다. 나는 아내의 악쓰는 말에 둔탁한 흉기로 뇌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확 든다. 바람의 방향이 의외로 내게 정면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소리냐고요? 간밤에 잠꼬대하면서 당신이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미수체 가지마. 가면 안 돼. 제발 가지마.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헛소리에 헛손질에 내 기가 막혀서. 당신 그 여자 사랑하지요? 내가 무슨... 그리고 이것 좀 봐요. 이 와이셔츠에 묻은 루즈 자국은 뭐죠? 아내는 어느새 증거물로 와이셔츠까지 들고 있다. 아내가 내보이는 와이셔츠의 어깨 부위에는 붉은 루즈 자국이 짙게 찍혀 있다.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바람이 정통으로 날아와 나를 내동댕이 친다. 나는 아내가 내미는 증거물 때문에 바람이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린다. 빨리 덫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본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아내가 내미는 와이셔츠를 보며 나는 간밤의 일을 떠올린다. 술을 마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듯이 간밤에 우리가 술을 마신 것도 이유가 있었다. 영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부장의 말을 듣고 저기압이 된 우리 부서 몇 명이 골목의 숯불갈비집에서 돼지갈비에 소주를 거나하게 마셨고 다시 오아시스라는 술집에 들려 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때 오아시스는 자리가 그런 만큼 우리 곁에서 술시중을 드는 아가씨가 우리 일행과 맞게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아는 여자가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가 낯익다 싶어 내가 먼저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녀는 최양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물었을 때 그녀는 알 필요 없다고 쏘고는 피식 웃었다. 감정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모양이다. 아저씨, 그런 거 묻지 말고 술이나 드세요. 실내가 서늘함에도 그녀의 옷차림새는 어깨가 훤히 보이는 갈색 드레스 차림이었고 그 드레스는 터무니없이 짧아 허벅살이 내보였다. 우리 일행은 각자 자신의 파트너와 담소를 나누며 맥주를 들이켰지만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 앉은 미수체가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겁게 내가 말했다. 정말 미수체인가? 미수체가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아저씨, 그런 거 묻지 말고 술이나 드세요. 네? 아저씨 때문에 분위기 깨지잖아요. 못 믿어 내가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수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구순임. 나는 미수체가 구순임임을 확신했다. 고향이 지방의 시골인데 그녀는 그때 고향의 한 동네에 살던 8살 터울의 여자였다. 언제나 짧은 머리카락을 뒤에서 두 갈래로 따서 묶고 추리닝이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던 여자였다. 넌 꿈이 뭐야? 나?
난 꿈이 없어. 그냥 이 다음에 돈만 많이 벌면 돼. 꿈도 없이 이 다음에 무작정 돈만 많이 벌겠다던 그녀는 그해 중학교만 마치고 서울의 어느 전자공장으로 돈 벌려 떠났고 그 이듬해인가 그녀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 그녀는 기억에서 아주 멀어진 이름이 되었다. 너무 일찍 돈을 안 그녀는 그후 나와는 영영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다. 미수채는 옛날의 구순인 모습 그대로다. 중학교 졸업의 17에서 지금은 10년이 지난 27의 나이로 내 옆에 앉아 있다. 미수채가 구순인 맞지? 나야,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태수. 내가 바로 그 태수 오빠야. 어머, 이 아저씨 취했나 봐. 그녀는 다시 자신을 외면했다. 그러나 고향을 묻고 이름을 묻는 내게 보내는 그녀의 시선이 의외로 빛나고 있음을 나는 알수 있었다. 그 10여 년 동안 나는 구수님이라는 여자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기야 고향을 떠나온 나나 그녀나 서로가 살아가기에 바빴고 단순히 옛날의 고향에서 살았다는 무게 없는 인연 때문에 애써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하필이면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신분으로 마주친 것이다. 나는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전자회사에서 일찍 남자를 만나 살다가 헤어지고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든가,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이렇게 뜨거운 술을 마시고 있다든가 말이다. 순이마, 어머, 이 아저씨 정말 왜 이래? 내 이름은 순이미가 아니고 최인혜예요, 최인혜. 옛날의 순이미를 떠올리며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반가움에 대한 표현을 그녀는 의외로 강하게 밀치고 자신의 이름이 최인혜임을 강조하며 룸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룸에서 나간 다음에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녀는 가명을 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술판이 다 끝나도록 룸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도 8년 터울의 고향 오빠를 만난 것이 반갑지 않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들켜버린 자신의 익명 때문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냥 조용히 내가 지나가 주길 바랐으리라. 미스 최가 누구냐고요? 좋아요. 정말을 안 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데 나라고 바람 못 피울 줄 알아요? 오아시스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결별을 선언하며 자신도 바람을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이 여자가 정말 말하려다 꾹 참았다. 설마 남편이 술을 좀 마시고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을 묻혀왔다고 바람이야 피우랴 싶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내는 좀 이상해졌다. 각방을 쓰는 것은 물론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도 없고 퇴근을 해서 일찍 들어오면 아내는 무엇인가에 놀란 듯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오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딸의 방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아무래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는 양이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당신, 나한테 무언가 숨기는 거 있어? 아내는 내가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모양이다. 나는 아내가 그럴 때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애교를 떨던 아내였던가. 딸애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같이 놀아주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아내는 고생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런 아내가 지금은 남남처럼 대하고 있다. 게다가 아내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내는 살림밖에 모르고 있었으므로 말이다. 두고 보세요. 제게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테니까요. 저도 이젠 지쳤어요. 당신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집 가정 분지 아세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당신 수발이나 들고 여자에게도 권태가 온다는 걸 당신은 모르셨죠? 이제 저도 당신처럼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울 거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요즘을 옛날처럼 착각하면 되나요? 요즘은 여성도 인권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국회의원, 장관, 변호사, 의사, 교수, 여자가 무시받으며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아시겠어요? 왜 말을 못해요? 저도 철저하게 바람 피울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시지. 당신 같은 유부녀를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나니까 지금까지 아껴주고 살아왔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난 뭐 한가하게 직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내가 되받아 언성을 높였다. 바람 앞에선 바람으로 막아야 한다. 맞바람을 놓아야 서로가 팽팽해지고 둘 다 하늘로 솟든 땅으로 스며들든 결단이 내려진다. 단순히 술 한번 마신 것을 갖고 아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화풀이를 하는데 여기서 물렀으면 그 바람 피움을 나는 아내에게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내가 언성을 높이자 아내는 결단이 선 듯이 나를 쏘아보았고 분명히 그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성 싶었다. 여차하는 날이면 갈랐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서로가 피곤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왜 그래 당신 정말? 오늘부터 각방을 쓰기로 해요. 그날 아내는 결별을 결심한 듯 안방에서 자신이 쓰던 물건들, 화장품, 옷, 베개를 딸의 방으로 옮겼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남남이 됨을 느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아내는 의외로 화해를 해오지 않았고 나도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않았다. 그런 아내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려 하고 있다. 일처다부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12시에 초대했으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당신이 자리 좀 비켜주셔야죠. 아니 뭐야 당신 정말 이러기야? 오라가 치밀어 오른다. 잡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남편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한다. 아내가 나를 쏘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날 오아시스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이후로 이미 깨진 부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그때 오아시스에서 술을 마실 때 미소체가 구순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입술에 바른 루저의 색깔은 푸른색이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취중이지만 내가 순임아 하고 그녀를 안았을 때 아니 그 이전에도 그녀는 손톱에 푸른색의 매니큐어를 짙게 바르고 있었고 손톱과 조화를 이루듯 입술에도 푸른색 루즈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내민 와이셔츠의 어깨 부위에는 붉은 루즈 자국이 박혀 있었다. 그렇다면 미소체가 나간 뒤 내가 다른 여자를 또 안았던 것일까? 나는 헷갈렸다. 그녀가 룸에서 나가자 나는 술맛이 딱 떨어졌다. 신나게 고향 얘기를 하며 까마득한 그 시절을 떠올리는데 그녀는 극구 자신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자 나도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없다. 이상한 일이다. 금방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위를 살펴보았다. 순간 찬바람이 불고 비안 같은 들녘이 펼쳐진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벌판. 그 벌판의 끝에 여자가 서 있다. 이런 취기 탓인가? 다시 사위를 살피자 벌판은 온데간데없고 빌딩 사이로 바람만 지나고 있다. 이런 헛것을 보았구나. 그러나 그 현실은 꿈속에 나타나 강물이 되고 숲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미칠 노릇이다. 강물이 끝나서 이번에는 물이다. 발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여자는 강물의 저편에서 나를 보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가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친다. 강물을 건너자 그녀는 유랑하는 집시처럼 낙타를 타고 피리를 불며 수퍼의 저편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휘젓는다. 미스체, 가지 마. 가면 안 돼. 정말이야.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꿈은 시작되고 끝났다. 아내는 초대할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거실의 소파 사이에 커다란 상을 펴놓고 과일과 튀김, 포도주가 놓여 있고 주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실내를 덮는다. 아내에게도 남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평소에 음식을 만드는데 저렇게 신경 쓴 일이 없었다. 하기야 아내는 집에서 한 번도 많은 요리를 하지 않았다. 명절에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딸돌 때는 간단하게 뷔페로 했고 나나 아내의 생일 때는 숯불갈비집으로 쪼르르 갔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지. 나는 혼자서 욕설을 삼키며 외출을 하기 위해 잔발을 걸친다. 차라리 이혼이면 이혼이지. 일처 다부제가 뭐람? 나는 아내가 끌어들일 남자를 생각하며 낯뜨거움과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급히 수화기를 받아든다. 송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의외로 굵직한 사내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음성은 약간 떨리는 듯하다. 나는 그 남자가 아내의 연인임을 직감하고 피가 거꾸로 오름을 느낀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서송이씨 좀 부탁합니다. 누구요? 서송이씨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걸었어요. 거기가 103동 705호 아닌가요? 아, 글쎄. 주소는 맞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강하게 언성을 높이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가뜩이나 아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는데 전화까지 잘못 걸려오고 있었다.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지. 나는 투덜거리며 거실에 서 있었다. 아니, 왜 저한테 걸려온 전화를 그런 사람 없다고 끊어요? 끊기를? 이제 남남이다 이거지요? 알았어요. 그분 올 시간 되었으니까 어서 자리나 피해줘요. 전화를 끊고 막 돌아서는데 아내가 또 언성을 높인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아내의 이름이 서송이임을 떠올린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다. 하기야 결혼을 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아내의 이름을 별로 불러본 적이 없다. 여보 여보 하다가 딸을 낳은 다음부터는 딸의 엄마라는 호칭을 써왔으니 말이다. 아내도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보다 그런 호칭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는 송이야라고 언제 불러보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것은 아내도 매 일반이다. 아내도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렸고 괜히 이름으로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 다만 갑자기 아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렇다고 매일 송이 송이 눈꽃송이 방꽃송이 하며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는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일요일 한낮의 햇살이 청명하게 쏟아지고 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요일 한낮이다. 아파트 단지는 늘 그렇듯 놀이터만 아이들 몇이서 노는 모습이 보일 뿐 고요하다. 나는 좀 전에 집으로 걸려온 전화 때문에 맨발로 쇠똥을 밟은 것처럼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았다. 귓가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부탁한다고 말하던 남자의 음성이 떠나지 않는다. 어떤 작자일까? 순진하게만 보고 믿었던 아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든다. 아내와 이제 끝이라는 다짐을 한다. 결국 우리는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내가 그 남자도 남편이고 나도 남편이라고 버틴다면 그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다. 그냥 남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아빠, 어디 가? 허탈하게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딸애가 묻는다. 딸애는 일요일임에도 미술학원에 다녀오는 중이다. 오늘 학원에서 미술 실기 대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나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딸애의 손에는 커다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들려져 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아내는 오전에는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미술학원에 보내는 모양이다. 조기에 아이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는 아내의 의지 때문이다. 아내는 딸의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며 학원에 다녀올 적마다 호들갑이었고 나는 그런 아내의 천착을 어린애가 뭘 안다고 식으로 흘려버렸다. 아빠, 오늘 학원에서 아빠 모습 그렸는데 볼래? 내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딸애가 스케치북의 그림을 펴 보인다. 딸애가 펼친 스케치북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는 딸애가 그린 그림을 보며 의아해한다. 와이셔츠의 어깨 부위에 크레파스로 그린 입술이 붉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맨 밑에는 우리 아빠라고 쓰여 있다. 아마도 그림의 제목이 우리 아빠인 모양이다. 예, 이 입술은 뭐냐? 나는 무심코 딸애에게 묻는다. 딸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어? 이거? 그래, 이거. 엄마 입술이야. 나는 의아해한다. 딸애는 아내가 붉은 루즈를 입술에 짙게 바르고 내 와이셔츠에 입맞춤하는 것을 본 모양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흔적을 만들기 위해 그 와이셔츠에 뽀뽀하는 것을 딸애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리라. 그리고 딸애는 미술학원에서 아빠의 셔츠에 붉은 입술을 그리며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림을 그렸으리라. 요망한 것. 나는 아내에게 더욱 배신감을 느낀다. 1초 다부제까지 생각하며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딸애에게는 엄마의 입술로 아빠를 사랑하는 척 가식을 만들어 놓다니. 그래놓고 가정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에 나는 다급하게 다시 묻는다. 엄마 입술? 어. 딸의 시선이 다시 스케치북에 꽂힌다. 이쯤에서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아내는 미워해도 딸에는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나나 아내가 했고 딸에는 천진난만하게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정표로 나를 그린 것이다. 하필이면 딸에는 그 많은 풍경을 놓아두고 왜 나를 그렸을까? 그만큼 아내가 내 와이셔츠에 루즈를 바르는 모습이 강렬했을까? 엄마의 모습도 산과 나무와 들과 새와 꽃과 나비와 물고기도 아닌 왜 딸에는 나를 그리고 우리 아빠라고 자랑하는 것일까? 집에서는 아내와 각방을 쓰며 선덕꾸러기 남편으로 전락하여 바람 한 점만 불어와도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나를 딸의 가슴에는
고맙게도 자랑스러운 아빠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입술이 왜 여기 있니? 엄마가 아빠 와이셔츠에 입맞춤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붉은 입술을 그린 거야. 그리고 오늘 작은 외삼촌 옷인데 외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셔서 작은 외삼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뭐? 엄마가 정말 그랬니? 어. 나는 맥이 탁 풀려옴을 느낀다. 아무 일 아닌 아내의 남자 때문에 아침부터 속을 썩은 것이다. 둘째 처남은 지금쯤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고 이곳으로 오고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다녀온 후 한 10년쯤 직장 생활을 하다 다랑아 선망선을 탔으니까 둘째 처남도 나이가 어느새 38이다. 내가 아내와 6년 전에 결혼했으므로 나는 둘째 처남이 38살이 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다만 다랑아 선망선에서 찍은 사진을 편지와 동봉에 가끔 보내온 적이 있어 사진만 몇 번 보았었다. 선망선에서 쌍안경으로 새떼가 보이는 거리가 12마일인데 새떼가 있으면 그 밑에 다랑어가 있다는 뜻이고 그쪽으로 4마일쯤 배를 몰면 다랑어 떼 때문에 수평선이 하얗게 일어난단다. 버드파이핑 레이드는 18마일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새까지 포착할 수 있고 때로는 헬리콥터로 다랑어를 추적하기도 한단다. 주로 뉴기니 근해에서 조업하지만 솔로몬제도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날자 변경선 근처의 키리시바 해역까지 다랑어를 추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둘째 처남은 결혼도 잊은 채 다랑어 쫓기에 매료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런 그가 다랑어 순방선에서 내려 이곳으로 오고 있다. 8월 25일 오후 5시에는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가 7번의 발사 연장 끝에 마침내 우주로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는 여자 아나운서의 방송과 과학기술부 장관의 환호와는 달리 날아오는 페어링의 분리 실패로 우주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숨의 불꽃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파편이 공교롭게도 둘째 처남이 다랑어를 잡던 뉴질랜드의 바다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나로우가 우주 궤도에서 운석처럼 빠르게 지상으로 낙하하는 동안에도 둘째 처남은 열심히 다랑어 그물을 당기고 있었으리라. 아빠, 저기 큰애 삼촌 오시오. 딸의 소리에 나는 문득 고개를 든다. 둘째 처남을 기다리는데 큰 처남 내외가 먼저 온다. 한 달 전에 이혼을 한 사이인데 오늘따라 다정해 보인다. 동생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처남 내외도 이곳으로 오는 모양이다. 나는 큰 처남과 가볍게 악수를 한다. 그때 옆에서 큰 처남 댁이 가늘게 말한다. 우리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애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어요. 그리고 내일 삼촌 선볼 거예요. 마침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담대하는 마음으로 큰 처남의 손을 꽉 잡는다. 큰 처남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큰 처남 댁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총각이 각자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고 다시 합치는 것이다. 나는 두 사람이 다시 합쳤다는 말에 어쩌면 인생은 누군가를 하염없이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내가 미수체를 찾아 그 넓은 벌판을 지나고 강물을 건너고 숲을 헤매던 꿈처럼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다. 내가 찾는 그 벌판과 강물과 숲에는
분명히 다랑을 쫓던 둘째 처남과 큰 처남 내외, 아내와 딸에 그리고 미수체도 있을 것이다.